계절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부부의 집을 찾았습니다. 우리 집 내가 저기 오는데 밥 먹기만 심심해서 어머니 이 시골에 떡도 팔고 그래. 아이고 좀 드시지요. 밥 먹어야 되는데. 어머 밥만 밥이냐. 어제 얼마나 맛있냐 떡. 떡 좋아하시니까. 평소 떡 마니아로 소문난 배우 최선자 씨. 밥보다 떡을 주식으로 할 만큼 참 좋아한다는데요. 정말 이야기 나누는 내내 쉬지 않고 드시네요. 이거 더 먹을래? 아, 선생님 그만 드세요. 이제 선생님 이제 탄수화물 줄이셔야 돼요. 맞아. 이렇게 맛있는 거 어떻게 줄이냐. 떡을 어떻게 해서 더 가까이 하게 되냐면 아침에 일찍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해서 렌즈나 이렇게 따끈따끈해서 딱 들고 그냥 차에 타고 그래 편하죠.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친해졌어. 근데 우리 인국 할 때는 얘도 나하고 똑같이 먹어. 네, 저는 진짜 잘 먹는데 저도 사실은 좀 경계치에 있거든요. 네, 근데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도 줄이고 해야 되는데 아 요즘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안 먹으면 못 견디겠어요.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은 뒤에 초콜릿이나 쿠키, 빵, 케이크 등 단 음식을 후식으로 즐겨 먹는데요.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고프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단 음식을 먹게 되는데 이런 습관은 지나친 탄수화물 섭취를 가져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당뇨병이나 대사 증후군 등 건강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50세 이상은 탄수화물 비율을 낮춘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.